여기가 허드슨 라디오 라드 바로 앞에 길거리인데 저게 뭐 타는 데 있어요. 고속버스 타는데. 이야, 여기서 보스턴하고 워싱턴을 왔나 봐. 이것저것 고속버스가 가네요. 와, 와, 건물 봐. 우와, 네. 이 동네에 오면은 또 우와 하는 것 말고는 없어. 다 좋아, 다 좋아. 근데 건물들이 너무 좋아. 이야, 씨. 이거 이 허드슨 야즈. 이 건물을 끝내주죠. 이거 완전히 끝내주는 건물인데 이게 그 롯데타워하고는 하고 롯데타워보다 훨씬 비싼 금액. 뭐 28조인가? 롯데타워는 뭐 5조인가 6조 들였다는데 그거하고는 잽이 안 되지. 잽이 안 돼. 물론 뭐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지만 그렇게 한 높게 한 80층은 되어 보이네. 80은 안 되나? 한 60층? 아닌데 한 70층, 80층 될 것 같아. 저 제일 높은 건물 저 뒤에 있는 거는 80층 될 겁니다 아마. 와, 이런 이 건물 한 80층 될 거야 이거. 우와, 이야. 아유, 이건 뭐야 이거. 아유, 이야. 제가 지금 어디 걸어가고 있겠습니까? 허드야드의 랜드마크로 해줄 인공산에, 인공산 사진 찍으러 가는 거지.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예약이 안 된다, 안 된다, 안 된다 하고만 나오더라고 인터넷에선. 우와, 저건 또 뭐야? 겉에 보이는 건물만 덕덕덕 있는 게 아니라, 이제 보인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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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인다. 우와, 이게 뭐야. 이야, 전부 다 가서 사진만 찍고 있네. 바로 저거다. 저거예요, 저거. 내가 저거 보려고 왔지. 난리 났어, 난리 났어. 우와. 이제 그냥 올라가면 갈 수 있나 몰라. 한번 가봐야지. 그쵸? 여기까지 뿌알이었습니다.